청년이 우리 한국에서 특히 민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내는가 이 부분을 약화시킨다거나 헐뜬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도 당신 활동 중에서 각 부문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본부에서 계셨던 민통년 민청년 출신이면서도 당시에 민통년 사무처장으로 이렇게 와주셨고 또 지원협에서 활동하셨던 이광철 전북 민주화운동 협의회 사무국장으로 계셨습니다. 이광철 전 의원 오셨고 이승환 대표께서는 시민통합포럼 대표께서는 민청년 활동, 청년 활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하면서 민통년이 이해가 깊은 분인데 먼저 김희태 회장님부터 한 6분 정도만 쓰시면 좋겠습니다. 4년에 상민이 돼서 89년에 이제 전민년이 결성되면서 발전적 해체라는 게 됐었습니다만 85년에 결성이 돼서 89년에 해산할 때 제가 이제 마지막 사무실을 정리하는 피카디기 국장 골목에 있는 민통년 마지막 사무실 정리하는 일을 맡았던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께서 이제 크게 보면 두 분야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제 6월 항쟁까지 민통년의 전반기에 활동하고 6월 항쟁 후에 해산할 때까지의 활동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크게 다루셨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항쟁까지의 반독재, 반군사독재 투쟁에서 민주대응학과 지역 지훈협 활동, 지훈협 활동을 통한 동시 다발 거리 투쟁 이런 골자로 이제 요약이 되겠는데 그 중에 지훈협과 동시 다발 투쟁 이런 특성은 특징은 이광철 동지가 이제 그쪽 활동이기 때문에 소개가 있으실 것 같아서 생략하고. 그 중에 민주의 대연합에서는 당시에 그 살인정권 파도, 양키보험을 외치는 그 학생운동에 아주 거침없는 이런 수위와 신민당의 직선제 대응을 최고의 그 수준으로 다루는 정치 투쟁과 이런 양쪽의 그 찢어지는 이 팔을 오른쪽에 신당을 잡고 왼쪽에 당시에 그 거리를 장악하는 그 학생운동의 이런 운동력을 가진 이 양축을 양손에 잡고 그런 민주대연합의 큰 장을 열 수 있었던 게 어디서 왔겠는가. 그 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 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당시에 민통년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대거 종교 지도자들이 주요한 그런 활동과도 이렇게 성분성을 가지고 활동했던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익환 목사님, 김성훈 신부님, 함세훈 신부님, 지선 스님, 진관 스님, 이런 각계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상징성, 대표성, 이런 것을 가지면서 대중성을 획득하게 만들어서 그런 양쪽에 아주 수준이 다른 그런 운동들을 연합할 수 있는 동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특징으로 해보가 됩니다. 비판적 지지로 넘어가 보면 이제 당시의 지금
오류와 문제점은 교수님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30주년이고, 이제 50주년이, 40주년이나 50주년이 있을까? 다시 또 이렇게 모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의 중요한 자료를 한번 같이 좀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72쪽의 자료를 보시면, 당시에 87년 10월 13일에 민통년이 비판적 지지를 결의문으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민통년은 지난 9월 초일에 가능한 모든 통로를 활용하여 두 지도자의 양보를 촉구했으나 그들이 자신의 출마의 타당성을 주장함에 따라 의장단의 직접 접촉과 두 김씨 초청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이념의 차이를 확인 끝에 11일 오후 이시직의 가맹단체 대표를 포함한 중앙위원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쳐 김대중 고문을 범국민적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투표 결과 27대1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김대중 고문을 지지했다. 민통년은 김대중 고문이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 유사독재 정식을 결의, 민생문제 해결책, 평화적 민주통일의 정책, 5월 광주항쟁의 대승과 그 상체의 취직책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김고문을 범국민적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책이라는 데 합의했다. 민통년은 김대중 고문이 민주화와 자주적 민족통일에 관해 민족의 염원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거나 민통년의 강령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보다는 그의 전진적 자세와 상대적 진보성 그리고 최근에 확인된 국민의 지지를 척도로 공공을 추천하게 된 것이다. 민통년은 중앙위원회 의견 결정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결정을 추진할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통년은 역대의 독재정권에 맞서 현실적인 투쟁을 해온 김영삼 총리의 경륜과 과거를 소홀히 평가하지 않는다. 민통년은 이 시점에서라도 두 지도자가 희생적 양보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김영삼 총재가 살신 성인의 희생정신으로 김대중 고문의 손을 잡으면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이번 선거에서 범국민적인 후보가 압승하여 군사독재를 끝장내는데 협력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이것이 이제 당시의 대선 시기의 결의문으로 그때 이제 발표가 돼서 자료를 한번 들추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자료는 88년 1월에 이제 대선이 끝났고 다음이죠. 1월 12일자 동아일보에 민통년 해체를 촉구 개운제 부의장 사의라는 제목하에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개운제 민통년 부의장은 11일 오전 성명에서 민통년은 6.29 선언 홍수성과 군사독재의 정권 연장 음모를 미리 알면서도 안이하게 대응 대통령 선거에 참패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했다면서 선거는 짧지만 민주화 운동은 영원하게 새로운 민주화 운동 체제 건설을 위해 낡은 민통년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당시의 기사가 대선 패배 후에 민통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에 74쪽에 또한 최근 이부영 의장님께서 민통년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회고문에서 87년 대선에서 김대중 김영삼 제하의 연합 민주세력이 집권했다면 해방 후 그리고 4.5혁명 이후 이루지 못하고 유예됐던 민주주의 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이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을 것이다. 87년 야권의 대선 패배와 88년 총선 지역 분화를 두고 학계, 언론계, 지식인사회에서 엄정한 비판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또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선 이후에도 전혀 반성 없이 정계의 강자로 군림하던 양김 세력에 위압당했거나 그들도 분열의 당사자로 인해서 함께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해고문을 최근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자료가 87년, 88년, 그리고 오늘,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온 자료로 한번 같이 보고 싶었고요. 그, 이 교수님께서, 이번에 다루신 그, 이 비판적 지지의 세 가지, 그, 분석은, 제 생각에는 좀 학구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보자면 민통위원은 그 6월 항쟁까지의 군부독재 수쟁에서의 영향이나 유산과 6월 항쟁 이후의 합법 선거 공간으로 국면이 급격하게 이게 전환된 상황에서 민통위원회의 그 역량, 정당의 역량, 제 생각에는 그 6월 항쟁까지는 그 시민당과 학생운동을 함께 그 국가 세울 만큼의 그런 연합, 그 역량과 힘을 발휘하는 그런 단계였지만, 상황이었지만, 6월 항쟁이 끝나고 선거 국면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는 군부독재 탄원투쟁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지 이것은 허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고 그 허구성을 제대로 공략해서 군부독재를 힘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는 투쟁을 견지해야 옳았는지 아니면 선거라는 그런 합법 공간이 확대되고 특히 영향력을 가진 양진인 그 지지자들을 규모 있게 규합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그 선거 국면에 그 선거를 승리해서 그것을 통해서 군부독재를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옳았는지 이런 그때 그 역량이라는 것은 전반기의 그 투쟁에서의 역량은 신민당이나 양진 이런 정치권 제도권 정치 세력까지는 뭐 대등하거나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더 앞서 있었지만 그 6월 항쟁 후에 이제 선거 국면이 열리면서는 그 양진이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선거라는 제도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 절차가 하나하나 마련되고 이런 상황에서 민통위원회 그 정당 정치권 세력과 그 힘의 관계 이런 것은 굉장히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노선이 정확했으며 후보 전수를 선거를 인정하고 후보 전수를 택한다면 그러면 어떤 그 과정이 참 바람직했는가 이거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그 학구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십시오. 예, 근데 당시에 그러면 민통위원이 후보 단일화나 독자 후보론이나 이런 쪽을 선택했더라면 그 후에 그 이런 진로는 어떠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과제가 좀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건 살아있는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역사의 이런 연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수님께서 과거 농민 전쟁 연구라든지 선임운동 연구와 같이 당사자들이 없는 문헌과 자료로만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당사자들이 모두 살아있는 그런 역사를 통해 직접 다루시고 연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그 저는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기억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전체 운동의 중심에 서서 이것을 끌고 가는 역할을 했던 전성운동을 현실화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통연 이전에도 뭐 그런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로 민통연이 그런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유월항쟁을 지도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통연 운동이 전성운동에서 실제로 현실화하고 본격화된 전성운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우리 서준석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켰고 야당과 함께 민주운동과 야당 민주운동이 하나로 하는 이 민주대연합을 추구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러저러한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많은 주장과 이런 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통연 지도부가 오랜 민주화운동 경험 속에서 매우 실상구조적으로 그 상황을 처리했고 그게 직선제 자치투쟁으로 집중시킬 수 있었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지역운동을 발전하는 내 민통연이 결정적으로 기여한 거고 이 지역운동의 발전을 통해서 결국은 이 유월항쟁의 전국적인 항쟁으로 이렇게 전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 맞춰서 지금 현재 뭐 몇 가지 상황과 연결해서 뭐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비판적 지지에 대해서 뭐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저는 당시 민통연 상황에서 비판적 지지를 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상식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결정이 뭐 옳았다 이렇게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하여금 뭐 이 절망과 이런 것을 가져오게 한 결과가 됐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비판적 후보 단일화가 독자 후보론이 배타적으로 일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과 방향을 더 충실히 추구해 나갔어야 했는데 그것을 비판적 지지로만 치환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점에서 논란거리를 만들었던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 사실은 후보 전술, 후보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여타 운동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그 문제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려고 했었던 상황에서 민통연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사실 오늘날 시민정치운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민통연이 매우 적절한 판단과 기여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운동 속에서 이제 어떻게 진전되어 왔느냐 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전민연 이후에 92년 대선 당시에 전국연합이 91년에 이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 건설됐고, 이 당시 전국연합에서는 이른바 이 민중주도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입장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범민주연합 후보론을 채택하고 사실상 이제 유일한 범민주연합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를 이제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운동의 국절과 이제 분열들을 거치게 됐는데, 전국연합이 대개 한 96년에서 98년 사이에 큰 변화를 겪게 되면서, 소위 후기 전국연합으로 이렇게 나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후기 전국연합으로 들어오면서, 이 민중주도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그 방침이 아주 훨씬 더 구체적인 형태로 진전이 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운동권 내에 소위 NL
이라고 할 만한 이런 그 운동적 흐름들이 훨씬 더 강력한 그 이 영향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른바 이 그 민주노동당 건설에 전국연합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 참여하고 관여하게 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 민주대연합은 민주노동당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사실은 그 NLPD 사이에, NL과 PD 사이에 정파연합 비슷하게 이렇게 추진이 됐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쨌든 민주노동당이 그 이후에 그 내부에서 서로 분열과 갈등을 겪으면서 통합진보당 두 번에 걸치고 그 이 분열과 합당을 거쳐서 통합진보당으로, 통합진보당도 결국은 분열하고 지금은 이제 정당 해산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말하자면 민성년이 제기했던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 운동의 그 중심과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야 될 현실은 뭐 큰 변화가 없는데, 그 운동을 이어받은 이 흐름들이 전선운동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냐라고 하는 것을, 전선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단위들을 중심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실패로 기결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 우리들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세 가지 문제를 토론문에서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시민과 민중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잘, 뭐 별로 구별도 잘 안 되는 건데, 이게 이 NL과 PD가 대립하고 뭐 이런 정파적인 여러 상황들 속에서 사실은 완전히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따로따로 분립되는 양상이 진행되면서 시민운동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화 되고, 그리고 민중운동, 노동운동은 경제주의로 치달려도 그 내부에 이 통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이런 그 서로의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어쨌든 이 그 시민 정치의 기본적인 생태계들을 구축하는 작업들이 이런 정파적 대립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단 문제와 민생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그 정파적 대립들이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이른바 이 자주파나 NL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민감한 그 현실주의자들에 좀 가까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분단 체제 하에서 사실은 이 분단을 그 양산해내는 부분에서 한 대립의 한 축에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이른바 이 북한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런 측면들이 동시에 이렇게 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민통연 운동을 다시 회고하고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전선운동을 어떻게 민통연이 제기했던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사상을 잘 이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그 20년간의 전선운동의 경험에 대해서 성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부분에 결론으로서 어쨌든 시민과 민중이 분립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그 공고한 연대들을 만들어 나가고, 지역 단위에서부터 시민정치의 생태계들을 그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노력 위해서 민주대연합을 추구해 나가는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바탕 없이 또다시 상층적 수준에서의 이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게 될 경우는 사실 우리 운동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부분에서 사실 여전히 이렇게 우리 스스로 제한과 한계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운동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조금 더 이 되돌아보는 이제 이런 그 이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토론의 요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드리고 싶은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은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통연운동이 민주대회를 주도하고 전국 동시다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점은 민통연 조직 구성에 있어서 부문운동과 함께 한 축을 담당했던 각 시도의 11개 지역운동체인 지역운동협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통연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민통연 조직 구성의 한 축인 지역운동협회와 지역운동체에 대해 활동을 참여해야 하고 그럴 때만이 민통연운동을 보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민주운동협의회나 국민회의가 84년에 건설되는데 역시 지역에서도 84년에 8월에 전국민협 출범과 함께 11월에 인사령, 전남 인천, 85년에 국민회의 경북지부, 국민회의 경남지부, 강원지부, 3월에는 국민회의 서울지부, 4월에는 충남민협, 충북민협, 5월에는 부산민협, 이런 전국적으로 84년 하반기부터 85년 상반기까지 지역운동체가 건설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역도 역시 민민협과 국민회의들이 갖고 있었던 소위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문제, 민주화에 대한 문제의 그런 역량과 내용들이 축적되면서 공개적인 단체로 건설되는 과정에 함께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역운동, 지역운동이라는 깃발과 함께 공개적인 민주화운동 단체에 결성한 이래 85년 9월 20일 민통연의 확대 개편 대회까지 참여하게 되는 이 지역조직들의 운동은 역시 모든 운동, 80년대 운동이 80년 5월 항쟁에서 성찰에서 시작되었듯이 지역운동 역시도 80년 5월의 좌절과 성찰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독재 권력을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의 분리된 투쟁이 이걸 극복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이 교훈 그리고 전국 동시다발투쟁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서울에 동원되는 지역이 서울 중심에 부수되는 지역운동이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대중을 조직하고 지역과 지역 간의 연대와 연합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운동을 획득하는 것만이 군사독재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지역활동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운동체의 건설과 함께 민통연으로의 가입 그리고 민통연에서의 지역운동협의회라는 활동을 통해서 지역과의 정부의 공유와 함께 운동의 방식을 통일하고 연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활동을 보면 이 발제에서는 2.12 총선 직후에 저희 85년 3월 20일 민통연의 통합은 이 2.12 총선의 어떤 결과에 영향이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2.12 총선 이전부터 지역운동에서는 민민협과 국민회의의 통합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민민협과 국민회의, 민청연은 각각 지역운동 조직체를 산하조직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고요. 83년부터. 이런 과정에서 지역조직체들은 이 부분에 대한 심한 반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민협과 국민회의의 존립은 각각의 존립은 지역운동의 발전과 전국적 통일성을 강화하는 데 심각한 장애 요소를 받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운동 제출범에 있어서는 계급과 배치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운동이 이루어지는 지역대중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문제와 함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지역과 지역이 연합을 통해서 전국적 통일성을 획득하면서 전국의 항쟁, 동시다발투쟁을 이룩하느냐라는 게 지역운동체의 고민이었기 때문에 민민협과 국민회의의 민청년까지 지역조직체에 대한 입장, 산하적 발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큰 운동의 장애로 봤기 때문에 이 두 단체의 통일을, 통합을 굉장히 요구했었고 이건 2.12 총선의 결과를 듣고 그전부터 이 운동의 모든 운동이 요구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공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민협과 국민회의 통합된 단체의 모든 지역단체가 민통연에 가입하게 되고
85년 9월 통합될 때는 전국에 있는 지역조직 모두 함께 결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역운동체는 운동의 근거가 계층과 부문으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닌 삶이 이루어진 공간으로서의 지역, 또 그 지역 대중을 토대로 둔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통일운동이라는 점에서 지역 대중의 조직화와 함께 대중노선을 지향했다는 점이 민통연이 소위 수준 맞지 않는 과도한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가지 않고 대중노선을 관철시키면서 민주대연합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지역 운동체들이 지역 대중 노선을 견제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대중 교집과 함께 지역 운동은 부문 운동을 지원하고 시군 단위까지 조직을 확대하면서 지역에서의 다양한 운동 양식들을 개발하고 공유하던 그런 운동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순회와 또 지역 내에서의 지역 동시다발 투쟁들을 끊임없이 조직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민생투쟁, 소머리 투쟁을 이런 거 보면 순회 투쟁과 함께 동시 투쟁들을 같이 해오면서 6월 항쟁의 이 동시다발 투쟁이라는 것은 이미 85년 지역운동에서 끊임없는 순회와 동시다발 투쟁들을 그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이루어졌던 성과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소머리 투쟁이나 민정법 정치 지역위원회 성립대회, 그 다음에 87년 27대의 33대의 10대 역시도 결국 지역에서는 전국적 동시다발 투쟁이지만 지역 내에서의 시군 단위와 함께 동시다발 투쟁대를 가져오면서 6월 항쟁의 동시다발 투쟁대를 이뤄낼 수 있었던 그런 훈련된 계획적인 고민들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소위 정치권까지도 함께하는 민주대안, 과 함께 이어서 반복적 투쟁을 이뤘다는 것은 지역운동이 갖는 어떤 그 민주대연합에 대한 열린 자세, 지역운동은 개인과 부문을 포괄하면서 민주의 연합체로서 출범을 합니다. 소위 서울을 중심하는 수도권 내에서의 운동 내에서는 명망 있는 인사들에 대한 운동에 대한 어떤 조직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지만 지역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역운동의 상황을 보면 지역부문운동은 각기 자립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기에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독재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지역운동의 모든 운동체가 결집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집을 통해서 부문연대원을 지원하고 그런걸 통해서 이 연대를 통해서 단위운동들이 강화되는 과정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에서 개인의 역량은 대단히 부문의 역량과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과 부문과 지역을 결합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민주연합의 형식으로 출범했고 또한 지역에서는 저희 정치권과의 끊임없는 견인과 연결하는 부분들이 운동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지역운동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민주대연합을 민통위원회에서 끊임없이 관찰해가는 한 과정이 지역운동체의 의사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운동체는 민통위원회에서의 조직운영과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업시행에 있어서 책임있는 결정권과 함께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합니다. 대개 운동이 소위 부문운동들이 결정하고 지역을 그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실행기구 정도로 전환되고 있는데 민통위원회에서의 지역운동체는 실제 의사결정 구조에도 책임있게 참여했고 그 결정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있게 실천했다는 것이 지역을 목표했다. 그래서 그 소위 6월 항쟁 이전에 소위 시민당 개혁연합 실장에 있었으니 부산민협이 부산에서의 시민과정과 지역운동과 함께 공유하면서 광주에서부터 지역운동 공유와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본부에 끊임없이 이 중요한 자리 민통이 책임있게 국민 앞에 서기를 요구하게 되면서 청주대에서부터 문익관 노장님이 민통이 대표해서 그 공식 대회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의사결정까지를 가져오는 과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통이 운동이 기술적 관점에서 지역이라는 공간 속에서 부문운동들과 지역 운동들을 어떻게 결합하면서 조직 내에 편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의사체미터는 있다고 봅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문의 결합. 이를 쓸 때만이 대대모성을 관철시킬 수 있었고, 그러면서 지역대대모와 함께 동시다발 투쟁도 가능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민통연구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87년 대선 방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비판적 지지를 함으로 인해서 오늘까지의 저희 지역운동, 지역을 근거로 하는 양당 체제의 강화라는 부분에서 이미 통면의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부분에서 기본 성취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물론, 토론자들도 많으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후단이나 저희 독자 후보론이 어떤 대안에 대한 뭐 비판적 지지나 후단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는 한 경향을 나타내는 후보단이다.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후보 선택을 중심으로 하는 비판적 지지나 후보단이라 문제나 독자 후보론은 결국 똑같은 결과를 나왔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이 꼭 우리한테는 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적 방침권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방침을 결정한다고 할 때 과연 국민관계 그 방침을 결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고 할 때는 전혀 그런 건 아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또 다른 어떤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대선 방침으로서의 민통연의 역량과 내용 속에서의 어떤 정책 방침은 무엇이었을까라는 부분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하게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정치 민주화에 있어서의 영원한의 지역의 갈등과 대결 구도를 기반으로 하고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양당 체제 정책을 청산하기 위해서 가치를 추구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당 구조가 아닌 오로지 출신 지역을 근거로 하는 무치마 투표를 주장하는 영원한 지역의 정당을 극복하는 것이 정치 민주화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이런 과제에 있어서의 오늘 우리는 어떤 소위 비판적 지지 결정으로 인한 어떤 지역 같은 것이 지역 대결 구도를 강화하는데 한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역사의 안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오늘 우리한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가 안성을 발표해달라 라는 부탁을 듣고 수학을 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한 것 같다. 상당히 좀 부담감이 컸대였습니다. 우리가 6월 항쟁이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까지도 전국 앞에 보면서 설계는 됐습니다만은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민주화가 가능했던 것은 민통연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화운동, 참 모든 희생, 만난 고추를 부르시고 민주화운동을 벌린 그 도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그 운동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재인식하고 또 반성이라든가 비판도 해보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컨대 비판적 지지 이 부분이나 오산인천 사태 이 부분에 관해서 그야말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길이, 그런 게 지금 3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만 몇 차례나 있었던가 라고 볼 때 서로 듣기가 거북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같은 의견이 안 나옵니다. 듣기가 거북하더라도 자주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키는 게 좋았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어떤 식으로 이제는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얻어내고 합쳐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오늘과 같은 그런 그 토론이 많이 앞으로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 발제와 토론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말씀 속에서 시민운동은 성공하기 어렵더라. 또 지난날 우리가 성공했을 때 보면 노력 끝에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더라. 이러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성할 것들을 반성하고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지적도 우리 교수님이 발제 핵심에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날 모두 저도 30대에 우리 윤익환 목사님이나 최훈재 선생님이나 또 이소선 어머니 또 김근태 동기 이런 분들의 그야말로 온몸을 바친 헌신을 보면서 여기 우리 이창복 선생님이나 이비영 선배님 계십니다. 이러한 선배님들까지 포함한 이분들의 그야말로 참 죽을 고통을 무릅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후배들 저희들도 청춘을 바치면서 같이 했던 그런 것들이 그나마도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뿌듯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거의 이제 먼저 가신 어른들 계십니다만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시민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짚어보는 오늘 토론이었다고 하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지독한 이 독재 시대, 박근혜 독재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임해야 될 그러한 이 정의, 마음의 정리가 되는 그러한 토론의 내용을 지니고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큰 의미를 느낍니다. 그러면 제가 약속한 대로 질문을 받기로 했는데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서 2부가 끝난 뒤에 그때 함께 종합하기로 하고 시간이 지체되었으므로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